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지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쿠키뉴스 기획 취재팀의 지영의 기자가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키뉴스 기획 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지영의 기자와 각종 사회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자, 첫 시간이만큼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각오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뒷이야기가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시죠? 또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했던 기사들도 있으시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기사들을 앞으로 시시각각 시간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새해도 되고 해서 오늘은 매 1월이면 논란이 되는 이슈를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두 한 살을 더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쓰고 있는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식 나이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죠. 실제로 12월 31일생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한 살을 더 먹는, 그래서 두 살이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을 하는데요. 태어난 날 이미 한 살이 되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또 한 살이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가 혼란스럽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매년 이맘때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인은 태어나는 동시에 한 살이 되죠. 그리고 매년 첫째 날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나이인 만 나이보다 한국식 나이가 일상에서 더 많이 쓰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식 나이는 인간관계는 물론 법적으로도 혼란이 빚어져서 실제로 사회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혼란도 생기고 비효율적이다.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혼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2018년 12월 31일생은 이미 벌써 두 살로 불리고 있죠. 이렇게 한국식 나이로 하면 사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세는 나이보다 몇 살 더 플러스가 되는데요. 이게 몇 살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네, 한국식 나이, 다시 말해서 세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는 나이로 계산법을 사용하면 다른 나라보다 최대 두 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 한 살이기 때문에 12월생은 탄생하는 순간 한 살을 더 먹었으니 해가 바뀌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 나이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혼선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으로 나이를 세다 보면 다른 나라 기준보다 최대 두 살까지 더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국식 나이로 세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는 나이는 원래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문화권에서 썼던 계산법인데요. 중국은 1960년대 문화대혁명을 건치면서, 그리고 일본은 1902년 법을 개정하면서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적어도 북한 정도는 우리와 같은 나이 세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북한도 아니군요. 네,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동안은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궁금해요. 왜 굳이 해가 바뀌자마자 한 살 더 먹는, 이렇게 한국식 나이로 적용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는 나이를 먹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동양에서는 0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봤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가 한국식 나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나이를 셈하지만 그 보통 인터내셔널 에이지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현재는 둘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은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으로는 보통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만 나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냐면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매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공공문서 등에는 만 나이를 쓰게 되어 있고요.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는 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왜 병원이나 약국 가봤을 때그 처방전 받고 그리고 뭐 어떤 약봉투만 봐도 이게 만 나이로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만 나이로 셈을 하게 되고 또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도 적용하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요? 연 나이는 생일에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숫자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건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를 대상으로 생일에 따라 술과 담배 제한 여부를 달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로 나이를 계산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18년생은 지금 한 살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나이를 셈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연 나이를 적용하는 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적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현재 민법과 형법은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한살 더해져서 만 나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공서나 병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연 나이가 또 적용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한국식 나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정말 법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9년생의 경우 만 나이는 19살, 연 나이는 20살, 세는 나이는 21살이 되는 겁니다. 또 1991년 1월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 만 29살인데요. 빠른 연생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1990년생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 사회적 나이는 30세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또 달라서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연 나이로는 28세, 민법과 형법 또는 관공서나 병원에서 쓰는 만 나이로는 27살입니다.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나이를 세는 방식이 세 가지나 되다 보니까 불편과 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나이를 재조정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새해가 되면서 바로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죠. 네, 나이 체계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뭐 나이 세는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사의 의뢰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20세에서 6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4%의 응답자가 어떤 식으로든 나이 셈법을 통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그거는 결국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많은 겁니까?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61.8%가 만 나이를 지지했고 한국식 나이를 지지하는 건 38.2%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건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땠나요? 네, 또 다른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2월 다른 리서치 플랫폼에 따르면 남녀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68.1%가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비슷한 주장이 또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에는 하루에만 한국식 나이 폐지 청원이 10건씩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만큼 한국식 나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나이 폐지 관련된 청원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식 나이 폐지 제안을 올린 청원인은 굳이 왜 매년 1월 1일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를 쓰는 거냐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도 충분치 않은 데다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나이 세는 법을 헷갈리고 있으니
새는 나이와 연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식 나이에 대한 불만들을 좀 내어놓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유지하자라는 의견도 혹시나 있을까요? 네, 그런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의 시간을 인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0살이 아니라 1살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앞서서 살펴본 것은 여론이 만 나이 사용하는 걸 많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 2016년 한 조사 결과에서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비율이 44%, 한국식 나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비율이 46.8%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식 나이를 고수하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조금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조사 연도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어쨌거나 한국식 나이 사용을 더 많이 원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한국 특유의 서열 문화가 그 이유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 특유의 서열 문화와 또 만 나이가 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1995년 3월 17일생과 7월 17일생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 네. 두 사람의 만 나이는 올해 2019년 3월 16일까지는 모두 23살입니다. 지금까지는 동갑내기 친구지만 3월 17일부터 한 사람은 24살, 한 사람은 23살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형, 동생의 서열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네 달이 지나서 7월 17일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다시 24살 동갑내기 친구가 되는 겁니다. 생일이 지나면 친구가 형이 되고 형이 다시 친구가 되는 동서열 체계가 계속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뭐 언니, 누나, 오빠, 형 이렇게 호칭을 붙여야 하잖아요. 그 약간 한국 특성 고유의 문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게 되는 거군요. 네, 우리는 존, 마이클, 제니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을 불러도 뒤에는 미니 언니, 영희 누나, 성덕이 형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어차피 한국의 서열 문화가 더 문제라면 만 나이로 바꿔봐야 몇 월, 몇 년생이냐 가지고 또 싸울 게 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도 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좀 유지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양처럼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대접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정통을 살리고 행정 업무는 만 나이로 하자는 지금의 형태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또 나오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문서에는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까요? 네, 황 의원에 따르면 세는 나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통용되는 계산법과 동떨어지고 연령 계산 방식도 혼용 중이라서 불편과 혼선 방지를 위해서 연령 계산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자녀 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1992년 7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은 현행 기준 28살로 세던 것을 26살 5개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국식 나이로는 28살이지만 법이 바뀌면 26살이 되니 약 2살이 줄어든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먹는 게 떡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떡국과 함께 나이까지 드는 게 오래된 풍습인데요. 우리나라 나이 세는 방식이 한국식 나이도 있고 연나이, 뭐 만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통용되면서 뭔가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나이를 개편하는 것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